저희 청년성체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당에서 담당 신부님이 바뀔 때마다 청년성체 기준이 바뀌어서 힘들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교리의 암기를 중요시 여기는 신부님하고 암기에는 필요 없다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이런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했을 때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신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난 둘 다 맞는데. 암기도 중요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. 네, 둘 다. 그렇죠. 네. 아니 암기가 중요한 이유는 글쎄 모르겠어요.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뭐 탁구장을 갔다. 탁구에 대해서 내가 좀 잘 쳐야. 그 탁구장에 자꾸 가고 싶잖아. 네. 내가 성당에 왔어. 네. 성당에 왔는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랬는데 남들은 다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했는데 나만 가만히 있어봐. 네. 그럼 난 어떻게 돼? 도태되죠. 창피해지. 창피해잖아. 네. 그럼 안 가고 싶잖아. 네. 자 우리 사도신경 주일 미사 때 사도신경 기도, 기도 또 주님의 기도 성모성 이렇게 했는데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 해봐. 그러면 이제 소외감 받아요. 인간이니까. 맞아요. 그러니까 기본은 해야 되지 않냐. 네. 그런 의미에서 지금 외워두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니까 좀 외우라고 이제 하는 신부일 거고 그거보다는 교리에 아까 교리와 삶의 관계에서 교리를 잘 이해해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. 그것도 맞는 말이지. 근데 교리 교사 선생님들은 그 때문에 힘들대. 이제 암기 중심으로 가다가 하면 이제 암기를 자꾸 시켜야 되니까. 예, 시켰는데 근데 갑자기 신부님 그거 하지 말라고 막 그런 신부님도 계시니까. 아, 그러면 이제. 신부님들이 하지 말라고는 하지 말고. 절충한. 하지 말라고는 하지 말고. 아 그렇게 해서 얘네 가르치나 보다. 뭐 이해가 필요하다면 그래 이해하는 것도 좀 중요하니까 실제로 미사에 같이 함께 나와서 미사하면서 얘가 미사 안에서도 소외받으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. 그리고 또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외운 게 하나도 없어. 그러면 솔직히 당황하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 주요 기도문 정도 이렇게 외우는 거는 하는 거고 그걸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잘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가 더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안 될 때 영경 기도라도 하면 도움이 되니까 좋지 않을까? 그렇죠. 도움이 되죠. 네. 극복할 때. 그 기준은 교회는 그래요. 이 학생이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신앙을 계속할 것인지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천년성찰 해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머리가 좀 안 좋아서 못 외우는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거 인정해 줘야지. 예, 네? 예, 알겠습니다. 그 신앙심은 없어도 잘 외우는 사람 또 있을 수 있잖아. 맞아. 예. 그러니까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지혜롭게 너무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으면 이해를 자주 시키려고 하고 미사에 자주 나오게 하면 좋겠고 또 잘 외우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그래 잘 외웠다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신앙을 계속 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. 암기가 더 중요하냐,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냐, 이 논란이 아니라 그 아이에 더 맞춰가지고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? 예. 어떡하지? 그럼 교리 교사들은 그럼 뭐야? 지금 난 그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하실 거 아니야? 그렇죠. 저 정도 수준에서 생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알겠습니다.